아, 근데 언니야, 니는 어디 가면 막 장군이라 소리 안 들어? 약간 좀. 언니야, 니는 완전히 장군이다, 장군. 언니야, 니는 또아이만 개다 보니까. 또아이만 개인데, 언니야, 니도 막 성격이, 언니야, 니 좋을 때 있잖아. 니 목소리만 듣고, 그나마 목소리는 엄마한테 감사합니다, 해야 되겠다. 어? 언니야, 니 목소리만 아니면, 니 소도 한 마리 때려잡겠어. 아, 진짜요? 사주가 그래, 사주가. 직업은 있잖아. 여기는 뭐 칼로 들고 있잖아. 뭐 하는 어떤 이런 직업을 좀 가져야 되는데, 이거는 진짜 장군이 돼야 된다, 진짜. 여자지만은 군대 가서 말뚝을 받든가, 막 군대 가서 막 여장군에 막 여장교에다가 막, 여, 아, 막, 진짜요? 막 대대장까지 막, 막 대제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어떤 먼저 이런 막 출세길 뭐 그렇게 좀 가지 그랬노. 공부 좀 하지, 공부 안 하고 뭐 했어? 놀았어요. 근데 놀았어?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뭐 부사관이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제가 키가 안 돼가지고 어차피 지원을 못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키도 있나? 그것도 여군 같은 경우엔 키나 그것도 사실 제가 보기 뭐 체력이 조금 많이 약해요. 그래가지고 자주 아팠어요.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. 때 많이 아팠다. 장군님 하강하셨다, 내가 볼게. 장군님 하강하셨어. 아직까지 어리고 익혀서 그저성저 성격이 아직 다안 드러났는가 모르겠는데,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. 요래 셀셀 웃고 있잖아. 목소리 뭐 이게 서럽고 익하지만은 절대로 목소리만 갖고 모른다. 맞아요. 저 불이 잘 못. 한성질한다, 내가 볼게는. 한성질하고 웃거리는 것도 좀 있대. 웃거리는 것도 많아요. 있고 불의는 못 참는다고 이렇게 나와. 그러고 뭐 친구도 좋고 동무도 좋고 다 좋다. 다 좋고 이런데 지금 뭐 이동 변동 한번 하려고 눈 밑에 있는 사주는 안 된대.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화장품 매장 운영하고 있거든요. 이동 변동 하려고. 아니요, 그러면 그건 없는데 지금 2월 말, 이번 달 말에 재계약 시즌이라 가지고 이번 달부터 그때 어떻게 되면 이동 3월까지 변동하는 거야, 그게. 변동. 그거 뭐 계약 변동을 해야 되거든.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게 변동수가 있는 거예요. 재계약해. 할까요? 재계약해. 저 그게 진짜 고민이었거든요. 왜냐면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, 아니야, 재계약해. 어차피 넌 밑에 못 있어. 어차피 넌 밑에 못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동 변동인데, 그 본인은 그걸 막 접으려고 그 하는가 모르겠는데, 어차피 원래는 지금 사원이 들어와. 원래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것도 변동이야. 그 변동을 하면 줘야 되거든.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계약으로 들어가서 그 지금 이동을 할 그건 안 되잖아. 그자 이동을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지. 그렇게 하면서 앞에 거 그거를 조금만 좀 앞에 거 다리만 조금 움직여. 앞에 다이. 돈 계산대 이런 거 있잖아. 계산대를 움직여. 카운터. 카운터를 조금 움직여 봐. 카운터를 움직이되 그 밑에서 앞쪽에서 움직일 수, 벽 쪽에 거 말고 앞쪽에 진열대를 좀 움직이라고. 앞쪽에 진열대를 움직이라고. 돈 따위는 못 움직일 거 아니야. 네, 그 카운트, 어차피 거기가 동선이 다 짜여 있어서 변동은 못 하는데, 그렇게네. 그 카운터 앞쪽에 그 퍼프, 액세서리 걸어 놓는 진열대가 하나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거를 그런 걸로 해서 앞쪽에서 가게 외벽 쪽에 설치된 거 말고 벽 쪽에 거는 물건 진열을 바꾸면 되잖아. 물건 진열을 좀 바꾸면 되고 가게 앞쪽으로 되는 거 있잖아, 왜? 그렇게네. 그거를 진열 따위를 움직이라고, 바꾸라고. 그거 뭐 어떻게 그 세팅을 다시 하라고. 세팅도 다시 하고 앞쪽에 큰돈 들이지 말고 지저분한 거좀 치우고, 그래 변동을 앞에를 깔끔하게 변동을 다시 주라고. 색칠도 조금 할 거는 좀 하고 앞쪽에 진열 따위를 바꾸면 되잖아. 그러니까 언니가 화사하게 좀 바꾸든지 색깔을 칠하든지 좀좀 이거 몸좀 쓰든지 투자를 좀 하든지 하라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것도 이동 변동이라고. 이동보다는 그게 변동이거든. 그게 변동을 한 번은 흐름을 돌리라고. 그렇게 해서 언니야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해갖고 본인 거 해라고. 넌 밑에 어차피 이제는 못 한다. 알겠지? 그렇게 내그 고민 끝났지, 이제? 고민 끝났지?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지? 그래, 아깝게 척 해보잖아. 그리고 어차피 언니야는 그, 이 뭐고, 약간은 그 유리잖아. 이 병이잖아. 그게 맹 쇠로 막 주물로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불로 찌지고 막 이래가 만들었는 거 아니가? 화장품 용기, 화장품 용기들은 다 그런 거잖아.
막 망치로 두드리고 막 쇠 깎고 막 이랬는 거잖아. 어 보면 유리병 막 불에 달가는 거고 막 이런 거지. 그래서 언니한테도 그게 영 안 맞진 않아. 아. 그걸로 화장품 쪽인 화장품도 이게 안 맞는 건 아니거든. 네. 어 그렇게 하면서 그 액세서리라도 왜 그 그 액세서리는 뭐 어떤 거 핀 뭐 이런 거 하나 보석 아니요 그냥 그 화장품 부자재 이런 거 아 그것도 지낼 때하고 좀 바꿔 아, 네 그것도 좀 바꾸고 있잖아 앞쪽에만 이 좀 이게 좀 바꿔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트여 놓을까요 이렇게 그렇지 좀 몰칠 대로 몰치고 튀울 때는 좀 튀우고 아 네 그래 백화점 같은 데 한 가봐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언니야가 가보면 센스가 좀 있어 그래도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언니가 영감을 한 개 얻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있잖아. 그러다가 안 되면 시트지라도 발라갖고 언니가 뭔가를 변동을 이렇게 안 해서 큰 돈 안 들이고 언니가 그런 손재주가 있어. 네. 어? 네. 안 그러면 뭐 지금 이 언니야는 뭐 내가 볼 때 그 안에서 큰 돈을 투자할 건 없을 것 같아. 네, 맞아요. 큰 돈 안 들어. 큰 돈 투자할 건 없어 보니까 그냥 액세서리처럼 안 그러면 언니가 네 손으로 뭐 큰 돈 안 들이고 막 시트지 같은 걸 언니야 니는 충분히 변동고 줄 수 있어 앞쪽을. 네, 네. 그렇게 해서 앞쪽을 조금만 좀 그걸 하고 돈통은 돈 계산 때는 뭐 꼭 거기서 계산을 안 해도 되면 계산대만 따로 뭐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좀 빼봐봐. 아... 문 입구에서 계산대가 안으로 들어갔지. 어 맞아요 안에 있어요 계산대가 안쪽에 계산대 있어요. 계산대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언니야 니는 빼야 돼. 아... 어 그래서 안쪽으로 거기를 진열 쪽으로 언니가 사용을 하고 바깥쪽에를 어떻게 언니야 니가 연구를 해봐. 그러니까 계산대는 언니야 니는 그쪽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야 돼. 그 터는. 그 터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나가 있는지 모르지. 동쪽으로, 아마 동북쪽으로 났거나 동쪽으로 나가 있을 거야. 그 아, 문 입구가. 아, 그건 모르겠어요. 저도. 아이고, 동쪽 어디 있는데? 그, 아, 안쪽에? 네. 들어와서 어. 매장 입구 쪽에, 입구, 매장 딱 들어오면 바로 옆에 있거든요. 어. 근데 거기서 그거라도 언니야 개인 매장이야? 네, 그 수수료 받는 매장. 그거를 그러면 진열대를 문 입구 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? 아니요 그게 안 돼요 이동이 안 돼요 그 카운터를 옮길 수가 없게끔 장이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아 그 장을 놔두고 언니가 거기다 조그만 다이를 그쪽으로 문 밖으로 하나, 어때? 아 아니면은 제가 선생님 어. 말씀 듣고 생각한 게 어. 저희도 그게 카운터가 너무 안쪽에 있으니까 어. 매장도 안 그래도 어두운데 그래. 사람들이 내가 있는데도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앞에 나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손님이 조금 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그 돈 계산대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언니야가 꾸며 책상 같은 거나 작은 거 넣고 그다 돈 계산대만 그걸로 옮기면 되잖아 언니야가 거기서 계산할 수 있도록 언니야가 바꿔도 뭐 이마트에서 지랄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 근데 노트북 노트북하고 일로 빼는 거를 언니야가 선만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성공사만 해 그게 선이 딱 그 책상 밑에 딱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요렇게 공사를 요렇게 좀 빼봐라 뭐 그거 인터넷 불러갖고 네, 인터넷 불러서 안 그러면 그 선연계를 언니야가 요렇게 있잖아 타카 박아가 타카 딱딱딱딱 박아가 언니야가 요렇게 빼내 요로 그거를 그래서 언니야가 있잖아 지금 입구 쪽에 언니야는 그 매장은 그렇게 지금 있는 가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, 지금 네. 가게 돈 따위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대가 언니야는 거기서 지금 매출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매출이 설 수가 없어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문은 쪽이기 때문에 뭐 동쪽이다 북쪽이다 이거 별로 상관이 없거든 지금 네. 그래도 지금 동북쪽을 가리가 있는 거야 동쪽을 가리면 언니야는 안 되거든 네. 이 동쪽에 기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 계산대가 앞으로 나오래 그러고 나면 언니야가 거기서 원래는 지금 장사 운으로 그 손님을 많이 봐. 아. 알겠지? 예. 이거, 어. 딴 거 궁금한 거는? 딴 거. 딴 거 궁금한 거 없다. 그거부터 오늘 해결하고 나가서. 네, 저 사실 그게 제일 크긴 그래, 그거 옮겨놓고. 그 이제 다 됐잖아 재계약 갈락 하면 재계약할 때 다 됐잖아 그거부터 재계약 딱 해놔놓고 그래갖고 장사 잘 되면 전화 한번 해주고 네. 갈 때 명함도 한 개 좀 들고 가고 저 여기 챙겨놨어요 아 챙겨놨어요 그래갖고 장사 잘 돼요 올해 어디 올해 원래는 작년보다 흘렀지 올해부터 지금 운 들어와 아 진짜요 어 올해부터 지금 운이 들어오니까 올해 내년에 영 나갈 거야 그 계약하면 몇 년 나는데 6개월 단위로 해요 아 계속해 그냥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한 2, 3년 돈 벌어 아 진짜요? 어 돈 괜찮을까요? 벌니까 어 괜찮아
지금 어차피 너 밑에 가서 뭐네? 네, 저 너 밑에 있기 싫어요. 너 밑에 뭐니? 네. 그래, 너 밑에 그 가서 있니? 어차피 이 사람은 한번 어릴 때부터 내 사업을 해야 되지. 성질이 그래서라도 들어 엎어보지. 안 그래도 근데 선생님 제가 딴 데서 들었는데 저번에 제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그때 작년부터 하게 됐거든요, 매장을. 근데 그때 제가 매장을 하기 전에는 원래 그 밑에 직원으로 있다가 그 언니가 계약이 끝나면서 제가 도로 나가게 된 상태였거든요. 근데 우연찮게 친구가 니 그렇게 답답하면 한번 가보라 해서 어딜 갔는데 저보고 거기가 안 맞다 그러면서 신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. 저보고 그래서 내가 아까 물었잖아. 니도 신 아니지? 감사한테 물었잖아. 그래서 근데 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아니 그 약간 선생님처럼 장군감이다. 이제 뭐 아니면 할아버지나 장모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, 지켜준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 저 그런 건가요? 아니죠? 그런 소리를 한번 들으면 그게 있잖아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. 그런 소리 한번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하는 게라. 니도 또 신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 내 이름 물었잖아. 그래가 신받을 것 같으면 무당 다 예쁘 그럼. 맞죠. 그래갖고 있잖아 무당 다 예쁘 그럼. 니 어차피 내 업을 하고 있는데. 네. 내 업을 하고 있는데 말라고. 네. 그럼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하니까. 네. 지금 있잖아 그 가는데 있잖아. 이거는 언니야가 만약에 막 그 시절에 왔다 이 가면 나는 이 돈통만 옮기라 하고 싶어. 아 네. 거기가 아니니까 언니아들은 움직이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가 봐. 근데 그 다이는 그냥 놔두고 언니아가 이쪽 앞에다가 예쁜 거 다이 한 개 사가지고 따로 그, 따로 있잖아. 언니아가 이쪽으로 빼 나와가지고 언니아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잖아. 네. 알겠지? 그래가 다른 거는 안으로 차라리 좀 집어넣고 네, 그러면 돼. 네. 그래갖고 언니아가 하면 그 머리를 쓰면 되지. 그 장사 좀 안 된다고 신받으면 씨발 무당 다 예쁘고 그럼. 맞지? 네. 시집 가야 되지. 무슨 무당을 하는데. 네. 지나게나 한번 무당 다 해가 오지 않겠네. 네. 안 그래도 시집도 생각하고 있어서 남자친구 달고 왔어요. 남자친구 참아도만. 네. 그래. 남자친구하고 결혼해야 되지. 무슨 무당을 해. 근데 니도 신받아야 되는 거야. 이제 내 물었다. 이거. 그런 소리를 하면은 저는 사업할 거예요. 이렇게 하라고. 네. 알겠지?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무슨.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공고 떠서 바로 제가 면접 보고 제가 이 매장 맡고 싶어요 이래서 바로 계약한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네, 무당할 것 같으면 그게 계약 성사가 안 돼요. 네. 근데 언니야는 장군 줄이고 어쩌나 그냥 하사관을 해먹든지 뭐 진짜 여자지만 군대 말뚝바닥가라 하는 거고 그러고 극하니까 이마트 그 안에서 거기서 움직이는 거야. 네. 그 큰 물에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. 언니야 니는 네. 작은 데가 아니잖아. 네.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언니야 니 이미지 관리 같은 거 잘하고 있고 그래도 니 컨트롤 잘하고 있고 네. 그 목소리도 이만 이쁘노. 그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 예쁘니까 손님 상대하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게. 네. 그래 하면서 언니야가 조금 안 되는 행운은 이걸 해도 안 되는 행운이 있다. 그럴 때 언니야 니가 있잖아 그냥 이런 데 갔을 때 찾아 들어갔고 그런 소리에 막 현혹되고 그러지 마. 네. 알겠지? 네. 내가 볼 때는 네 사업하면 된다. 큰 네. 사업가가 돼야 되지. 공부해가지고. 네. CEO 돼야 되지. 네. 매장 12개 깔아 알았지? 네. 제목에 깔아래. 네 그 뭐 정도 머리 된다고. 네. 아 내가 무슨 한마디 하니 언니 니는 알아듣잖아. 말게 알아먹잖아. 네. 알겠지? 네. 저 올해 조심해야 될 건 없어요? 조심해야 될 거는 그게 없는데 이제 우리가 차는 이런 건 항상 난 일상이라 얘기를 해. 네. 그 언니 니 한 번씩 성질나면 우글거리잖아. 네네. 그 레이서 펼치다가 사고 들고 이런 거 네. 한 잔 술에 막 기대고 막 그 고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운전대 잡고 이런 거 안 하면 돼. 네, 절대 안 해요. 저. 그래. 네. 그리고 그 저거 일상은 일진에서는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큰 사고는 없어. 네. 원래 운이 좋아. 네. 그리고 요거부터 일단 고민부터 해결하고 나면 일이 돌아가는데 지금 언니 네가 막 장사는 안 되는데 우야꼬야꼬 고민하니까 안 되는 거지. 뭐든지 스트레스 정신 발리가 있다 보면은 안 되는 거다. 장사 잘 되고 일 바빠봐라. 맞아요. 고민도 없지 뭐. 그래 맞지? 네. 그래 거기에 가면은 막 안쪽에 있으면 자꾸 앉아 있고 싶은데 바깥쪽으로 나오면 안 그래. 네. 또 좀 달라져 알았지? 네. 그래 좀 많이 움직이고 해. 네 앞으로 땡겨 볼게요. 그래 앞으로 땡겨 나와서 그렇게 하고. 네. 알았어.